다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 물레동 도림동 담당하고 있는 오연숙 구의원 어디서 많이 봤죠? 예전에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였어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해서 제가 우리 민주당으로 스카우트해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당 없는 정치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 효도 오늘도 우리 오연숙 의원이 정말 많이 같이 노력을 했는데 봉사하는 우리 오연숙 의원한테도 박수 부탁해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희 의원 잘 알죠? 영등포 며느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규삼동하고 도림 저기 영본동에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인사 나왔습니다. 예. 본래 중학교 또 봉사단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다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이제 햇빛이 따뜻해지는 봄이 됐습니다. 건강하시고 저희는 여러분들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관하면서 1년 2개월 동안 지역 못 돌아다닌 거 열심히 다니면서 심부름도 많이 하고 숙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추가 치료도 잘 받으시고 점심도 성게탕으로 몸보신 잘 하시고 올 한 해 건강하게 나시라고 아마 사랑받는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레중학교 그 학부모의 회원 여러분께도 이렇게 봉사하시라고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나눔에 우리 이명식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조 국회의원 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위에 시의원님 또 여기 선배 의원님들 이렇게 계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여기 백영호 회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로 남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우리 김은규 의원님이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러면은 장관할 때부터 저는 뒤에서 보면서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의료봉사를 다닙니다. 그러지만은 지역으로서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김은규 의원님이 부르시고 또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돌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경감을 아마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 좀 어두운 세계에 좀 있다가 의원님께서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목회로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운 그 인생을 살게끔 20년 동안 저를 끌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경로당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서 부모 노래 불렀더니 괜히 불러갖고 마음이 많이 아파. 그래서 엄마가 어르신들한테 잘해라. 다 내 문제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번 1월에 발령받은 물레 공장 이병순입니다. 네, 이병순 동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